여보세요? 아,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휴마시스 2,900원에 30%요. 2,900원에 900원에 30%. 30%. 네. 뭐 떨어졌을 때 사셨네요, 일단은. 너무 과다낙폭인 것 같아서. 일단 진단 키트 쪽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끝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진단 키트 쪽이 이제 올라올 이유가 지금 별로 없어져 버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재료라고 한다면 진단 키트는 그냥 무조건 코로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단 네네. 키트 이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휴마시스처럼 코로나 때 돈을 번 기업들이요. 얘들이 이돈 가지고 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200억씩 벌다가 1,900억, 2,000억씩 벌었어요, 그죠? 이거 네네. 벌고 만약에 회사 사장이 돈 들고 도망가 버리거나 횡령했으면 이 기업 망하겠죠, 그죠? 아, 근데 얘들이 네네.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돈 가지고 새로운 진단 키트를 연구 개발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지금 연구 개발을 상당히 늘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가 하면 치매 조기 진단 키트, 그리고 우리 암 진단 키트 있잖아요. 그런 키트 네네. 쪽을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얘들의 성장성이 앞으로 조금 더 저는 기대가 된다 보여져요.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요, 장기 투자할 만한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 이거를 지금 여기서부터 가져간다고 했을 때30% 비중으로 장기 투자를 처음부터 시작해버리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장기 투자로 본다 했을 때 어쨌든 이 기업이 여기서 바로 올라가 좀 땡큐인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다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라본다면 코로나 끝났으니까 진단키트 안 가겠지 해가지고 판다면 들고 있는 사람이 손절한다면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떨어질 때내 매수가가 여기 2,900원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떨어지면 나중에 추가 매수 해갖고 매수가를 낮춰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비중이 30%면 추가 매수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들어갈 거면 사실 10%대 미만이라든가 10%대부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이게 비중이 30%라는 게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과대 낙폭인 이유는 이게 바로 단기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과대 낙폭은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엔데믹 되고 이제 뭐 진단키트 앞으로 필요 없을 거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2021년부터 하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아, 싫으니까 뭐 할까요, 당연히? 팔고 매도요. 손절하니까 그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고, 떨어지는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시청자님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수는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안 사니까 주가는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 밀릴 걸 감안해서 저는 비중을 좀 줄여라. 밀렸을 때 비중이 30% 이상 늘어나야 되는 자리는 저는 1,500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가 30% 이상 늘어나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2,000원 밑으로 조금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 비중을 천천히 늘린다고 보고 지금은 뭐 우선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거 어떨까? 지금 줄이고, 2,600원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네.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비중을 한 절반 이상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네, 잘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셔 알겠습니다. 가지고 전략을 잘 짜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